금정구 서이동 복합주민센터 옥상에 옥상 텃밭이 있습니다. 갖가지 채소와 과일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에 가꿔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심고 수확한 채소는 지역 어르신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희망을 품은 텃밭,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 속 꼬마 농부가 됐습니다. 금정구 서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옥상 텃밭. 아이들은 딸기부터 토마토, 상추와 케일까지 직접 고이 심은 갖가지 채소와 과일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줍니다. 어린이들이 씨앗도 뿌리고 모종 심기도 함께 하면서 생육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자연학습 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지역 공동체를 애들한테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 뿌리기에 물을 채워넣는 손길이 바빠지고 한켠에서는 겁없이 흙에 구멍을 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목화 묘목을 심습니다. 쑥쑥 자라라. 애벌레나 흙 식물 등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서이동의 옥상이 훌륭한 자연체험 학습장이 됐습니다. 꼬마 농부가 된 아이들은 앞으로 자주 옥상에 올라와 벌레도 잡고 퇴비를 주고 수확까지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키워낸 텃밭의 채소와 과일은 어르신들의 식탁에도 오릅니다. 애들이 물 주는 거 보고 이렇게 새싹들이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같이 동감을 해갖고 심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로급식을 하거든요. 무료급식 하는데 가서 재료도 쓰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된 서이동에 옥상 텃밭이 생기면서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희망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